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차이가 9억이다. 서울 한 채가 지방 세 채랑 같다. 그에 반해서 지방 부동산의 위축은 여전한데요. 현재 부산은 11년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은 만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집값은 지금 58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것이죠. 지방 부동산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점이 심각한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자, 요새 뉴스에서 보시면 서울 집값 오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제 최근 뉴스에서 이런 말 보셨어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차이가 9억이다. 서울 한 채가 지방 세 채랑 같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4년도에 3억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4년도는 서울은 평균 13억 원, 지방은 3억 원대로 9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부터 계속 상승 중인데요. 지난 1월 거래량이 2,600건대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 5,000건으로 계속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화랑기였던 2021년도 5월 이후부터 약 3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세, 매매, 분양 가격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 부동산의 위축은 여전한데요. 특히나 지방은 미분양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5월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2천 가구인데요. 이 중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은 거의 80%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1만 3천 가구인데요. 이 중에서도 지방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6만여 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서울은 105.1%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평균 1.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6월에 광진구 구이동 아이파크의 경쟁률은 494대 1이었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작년 11월에 청약을 했던 도봉구의 1순위에서 소형평수는 다 55대 1로 마감이 되었지만 국평으로 알고 있는 84타입은 경쟁률이 한자릿수였고 2순위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심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은 어떤 상황을 현재 겪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아파트 19만 3,800세대가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은 8만 5,000세대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수요층이 한정적인데요. 계속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들과 새 아파트 청약으로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심각한 지역만 제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다정동에 위치한 전용 32평형 아파트는 지난달에 8억 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 최고가 20년 8월에 13억 원대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려 5억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담동에 위치한 전용 29평형 아파트는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무려 4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대부분 2010년도 이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준신축급의 아파트들이 주로 있습니다. 특히나 20년도에 갑작스런 집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무려 전년도인 19년도와 비교하면 45%로 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이후에 본래 제가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도 당시엔 국회 청와대가 이전한다는 이슈나 또 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서 많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은 현재 미분양 문제가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산은 11년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최대치라고 합니다. 부산 아파트 경매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 광역시 중에서 낙찰가율 78.1%로 부산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6월까지 진행했던 청약 아파트 중 1순위의 평균 경쟁률이 1대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1대1이면 청약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당첨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에서 분양을 마감하지 못한 것이 많았고 미달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계약 물량
물량이 한 건도 없어서 단지 전체가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들도 이제 속속들이 보이고 있다는데요.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전도 4월에 1317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5월 2538가구로 92.7%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서울로 올라오는 청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도 줄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정 투자라고 해서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원정 투자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세요. 서울에 이제 지방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각 부동산들이 보면은 와서 물건도 보지 않고 전화로 다 예약을 해서 미리미리 그냥 다 계약을 점찍어 놓을 정도로 지방 분들이 지금 서울에 부동산에 투자 열기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2년도에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렴한 지방 아파트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지방의 미분양 문제나 말씀을 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역전 상황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줄었다는 뜻인데요. 그에 반해서 수도권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1년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과거에도 이렇게 서울과 지방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이제 미분양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 공급된 아파트는 34만 가구였는데요. 안 좋았던 부동산 시장 이후에 정부에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밀어내기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중단, 또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의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물량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2015년도에는 청약 불패를 자랑했던 동탄 신도시에도 청약 미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담대 규제,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제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 청약 시장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238대 1로 기록을 했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쟁률은 0.1대 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이 완판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지역은 매매시장 또한 하락세였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시공비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 지방에서도 인기지역, 비인기지역이 있듯이 미분양 사유가 많습니다. 아마 현 정부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지방은 완전히 전멸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뭐 서울도 다 전멸이었어요.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9억 정도다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지금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내 인생 최대의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가 다 부동산 침체기였고 서울도 또 지방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뭐 약간의 상승은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막 모두가 수도권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현상은 지금은 만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대표님만의 뭔가 이렇게 뾰족한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지방 부동산을 해결하려면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말은 즉 실거주가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차적으로 본다면 지방의 부동산의 미래는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인프라나 인기가 좋은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참 생각을 해보면 인구는
점점 소멸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계속 서울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방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정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요즘 전기가 굉장히 반도체 쪽은 전기를 엄청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도 뭐 지방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뭐 태양광 전기시설도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태양광 전기시설이 지자체마다 다 엄청나게 있는데 이 전기를 소화할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전기가 부족하고 이래서 전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방으로 전기세 또 정부가 좀 많이 할인을 해주고 산업 전기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서울에 있는 산업들이 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야 결국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알아서 자연적으로 절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대책을 계속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방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지방 부동산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복동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뾰족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거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관료들께서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속도가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많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시장의 상황을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실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부터 폭탄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계속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그 돌려막기가 결국은 전세 사기라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또 아파트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부동산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심각성도 여러분이 놓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 이벤트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마마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